국회 청사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폐 청산 때문에 국정의 일부가 방해를 받는다든지 정말 국민들의 관심사에 의해서 개혁이 추진되어야 될 중요한 국가 정책들이 소외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는 지난 10년 동안 개헌을 준비해왔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조기 대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 일정들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저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작년 연말에 개헌특위와 정계특위를 함께 합친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일명 헌정특위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법부인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성안하는 것이 그게 순리이고 또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한 헌정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개헌안이 신속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을 그런 작정입니다. 이제 제가 임기가 끝나는 게 시원하세요? 섭섭하세요? 예, 제가 5월 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루까지 정말 대한민국 국회를 변화시킨 또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간 그런 의장으로 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무엇이 가장 힘들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조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여러분이 낙마하기도 했고 또 여야 간의 논란이 아주 심각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